그 신문이나 TV나 방송 틀면 다 이제 무상급식 하는데 태국 학부모들만이라도 좀 상세하게 그 내막을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이 진행되어 왔는지 먼저 좀 알고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입장에서 보면은 무상급식이 저는 돼야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관계 더하기 좀 그 가치 판단을 약간 좀 가미해서 교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. 원래 이 사업은 우리 도의원들은 예산 편성 권이 없거든요.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. 없는데 다만 전제는 도에서 집행부에 동의를 해주면 가능합니다. 동의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미 뭐 짜고 친 고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. 도청 공무원들은 홍지사 말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촥촥 움직입니다. 지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움직여요. 교육청 안 그렇습니다.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.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급식 문제에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많이 좀 높여주고 확대시켜 주셔야 이 문제를 푸는 큰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세한 부분을 여기 와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니까 아 이게 무상급식에 대한 심각성이 좀 크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뭐 도에서 도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홍지사가 어떻게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자세히 알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서명운동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